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의 그 문제가 됐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약물에 취한 것이다라고 한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지 않느냐를 두고 지금 과거사 진상 위에서 설전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지호 씨가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윤지호 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 같은 게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공소시효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상황입니다. 예. 이게 김관선 변호사님 수사해 보셨잖아요. 술에 취했다라는 상황하고 약물에 취했다라는 상황은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술이나 이제 약물에 취했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가를 의미를 해요. 그렇지만 아마 여기서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약물에 취해서 한 명이 아니고 또 여러 명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관계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분녀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특수관광이 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5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윤지호 씨가 이제까지 증인을 했었는데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이 가능하고 또 관련된 사람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과거 진상 조사 내에서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얘기에 나와서 공소시효 관련된 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면서 내부에서 굉장히 설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가 그 13번째 증언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여했던 이제 작가가 인터뷰랄지 여러 가지 통해서 장재현 씨의 어떤 진술 자체는 이것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고 고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상조사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재현 씨와 관련된 특히 유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지호 씨의 진술이 굉장히 유일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30분 동안이나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2명이 예. 일단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윤지호 씨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고 옹호하다는 측이 있고 그렇지 않고 특히 그 소위 말하는 장재현 씨가 쓴 문건에 관해서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윤지호 씨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표면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분위기라는 건데 윤지호 씨는 과거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지호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저를 질타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심지어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섣불리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이 가운데 윤지호 씨를 잘 알고 있다라는 작가가 윤지호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다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윤지호와 나눴다라는 주고받았다라는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렇다는 거예요. 책 출판과 관련돼서 윤지호 씨가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한 카톡을 보낸 그런 메시지를 해당 작가가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작가 김모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책상 위의 문서를 우연히 보고 장자연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을 했다. 윤지호 씨는
내가 장재현 리스트를 본 핵실 인물인 건 조서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윤 씨는 장재현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다. 장재현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라고 해당 작가는 주장을 했고 윤지호 씨는 검경 조사에서 장재현 언니와 저의 통화기록 문자를 확인했고 일주일에 적게는 세 번 본 사이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작가가 누굽니까? 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윤주일 씨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일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해 6월에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윤주일 씨가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카톡을 계속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윤주일 씨 얘기에 따르면 SNS를 통해서 이 김 작가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출판이나 계약 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윤지호 씨는 그때 처음 알게 됐을 당시에 캐나다에 있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작가가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카톡 양이 꽤 많고요. 그리고 이 언니 그리고 지호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친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카톡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김 작가가 왜 윤지호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김 작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본인이 그 윤지호 씨가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고 장자연 씨의 명예훼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김 작가의 SNS를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 지난 10일부터 자신의 SNS에 윤지호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카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윤지호 씨를 향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선을 넘었다. 진심으로 널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아까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그게 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작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윤지호 씨가 책 출판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작가는 유가족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암수살인이라는 다른 어떤 실제를 모델로 한 영화조차도 거기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가족의 동의를 다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은 그냥 나에 대한 책이다. 그 중에 일부러 장자연 이야기에 들어갔을 뿐이라서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목격자는 아니고 유일한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그런 용기를 해서 세상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낸 사람이다 라고 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작가인 김 씨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유가족에게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데 실제로 저 안에 내용에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마치 또 한 번의 어떤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돈만 밝히는 일이다라든지 본인 스스로도 또 그런 데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상당히 윤지호 씨가 이제 이 말에 대한 어떤 해명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간의 주장이 지금 서로 틀리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윤지호 씨도 지금 김모 작가라는 사람을 고소를 한 상황이고 김모 작가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모든 그 카톡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있을 테니까 진실은 그 후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 김모 작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윤지호 씨는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건을 가지고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즉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재현 씨와 관련한 현장에 대해서도 윤지호 씨는 잘 모르고 두 번째 당시 있었던 문건, 유서와 그러니까 리스트에 대해서도 윤지호 씨는 잘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자연 씨하고도 잘 모른다는 주장을 그 김모 작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거는 장자연 씨를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책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뭐 사설 경원 얘기하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김 작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그 안 된 장재현 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사건에 윤지호 씨라는 또 다른 인물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새로운 국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